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착한 덤프 트럭들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핥히고 지나간 제주도에서 상가 출입문을 막고 인도에 주차한 덤프 트럭들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덤프 트럭이 상가 전면 유리창에 바짝 붙여져 주차돼 있습니다. 사람조차 출입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주차한 트럭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진을 공개한 A씨는 덤프 트럭들이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유리로 된 매장들 앞에 주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풍으로 가게 전면 유리가 깨질 것을 우려한 차주들이 일부러 이렇게 주차를 해줬다는 건데요. 덕분에 가게는 간판을 제외하고 거의 완벽히 가려진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태풍 링링이 북상하던 당시 경기도 시흥의 화훼단지를 보호하기 위해 덤프 트럭들이 비닐하우스 주변을 에워싸 피해를 막아낸 적도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기발한 태풍 보호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법 주차네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머리 좋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